무사히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짓말의 거짓말 지은수 역을 맡은 이율입니다. 교도소도 갔다가 그러니까 삶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인데 남편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그 겪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극하면 극하다? 그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 거짓말의 거짓말에서 강지민 역할을 맡은 연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사회부 방송기자 출신이고요. 이상하게 초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 이슈되는 사건들을 굉장히 파헤치는 인물이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서 사랑과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범행은 도주하려던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나 기억나죠? 어떻게 여기서 다시 보내요? 대신 부탁 하나만 할게요. 대본으로 혼자 할 때랑 또 다르고 내 딸은 아무 죄 없다는 거. 남의 손에 자르게 할 수는 없다. 책 한 권을 다 이렇게 본 듯한 느낌? 많이 울면서 한 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기? 부모가 다쳤다잖아. 당장 문 열어. 문 열라고! 나라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영상 나갈 텐데. 아, 연정훈 오빠. 아, 제가 꼬맹이 때 만났어서요. 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옛날 같다. 사람이 내가 안 무서운가 보네. 아, 되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좀 마음 따뜻한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채널A 첫 방송될 거짓말의 거짓말. 거짓말의 거짓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고요.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